세계 인류문화 역사 연대기 서기 전 7197년부터 서기 전 3897년경까지 서기 전 7197년에 건국된 옛 한국시대에 천부사민이 정립되었습니다. 천부사민은 도형으로는 원방각이며 물건으로는 무국을 상징하는 원형의 거울, 음양태극을 상징하는 가로로 구멍난 방울, 삼태극을 상징하는 삼각형의 칼이 되고 가르침으로는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입니다. 음양태극이나 삼태극의 문양을 단편으로 나타낸 것이 고리문양입니다. 한인이 무궁화 나무 아래에 있는 단에서 임금으로 추대되었다는 역사가 있어서 한국시대부터 무궁화 숭상 문화가 발생하였습니다. 한국시대부터 삼태극, 삼신오제, 오행철학이 생겨 이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삼권 분립과 행정 오부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서기 전 7179년경에 힌디 달력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인도의 리그베다 기록 분석으로 밝혀졌습니다. 서기 전 7000년경에 기록 및 고고학적으로 드라비다족의 인더스 하라파, 모헨조다로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서기 전 7000년경의 시기에 해당하는 인도 드와르카 해저 유적이 형성되었습니다. 서기 전 7000년경 유아 지역에 기장 농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기 전 7000년경에서 서기 전 6500년경 사이에 신석기 시대에 해당하는 내몽골 적봉 소아서 문화가 성립되었으며 인물상에 발굴되었습니다. 서기 전 7000년경에서 서기 전 6400년경 사이에 발루치스탄 메흐가르 유적이 형성되었습니다. 서기 전 7000년경에 기록 및 고고학적으로 수메르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서기 전 7000년경에서 서기 전 5000년경 이전에 기록상으로 12왕국이 성립된 것으로 됩니다. 만주 지역의 한인의 나라와 인도 지역 사나바국 카라파, 수메르 지역 우르국 필라국, 우르, 서북 유럽 지역 일군국 핀란드 추정, 우수리강 지역 수미리국 소흥안령 동쪽 연해주, 바이카로 동쪽 지역 비리국부리아트 공화국, 바이카로 서쪽 지역 양웅국, 알타이산 부근 구마칸국 구만한국, 개켄한국 대응 안령과 내몽골 지역, 구모해국 대응 안령과 내몽골 지역, 매구여국 직구다국 대응 안령과 내몽골 지역, 구다천국 구다국 대응 안령과 내몽골 지역, 선비국 시위국, 통고사국 대응 안령과 내몽골 지역 등 12왕국이 존재하였습니다. 서기 전 6500년경에 중동 줄무늬 토기인들에 의하여 서기 전 5500년 전 농경 문화가 유럽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서기 전 6500년경에 수메르 지역의 보리, 밀 재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기 전 6500년경부터 서기 전 3800년경 사이에 우르 지역을 중심으로 첫 번째 우바이드 문화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서기 전 6200년경에서 서기 전 5200년경 사이에 신석기 시대에 해당하는 내몽골 적봉 흑룡화 문화가 존재하였으면 집단 주거지가 형성되었습니다. 서기 전 6200년경 인도 문명 지역에서 옷 가공 기술이 있었습니다. 서기 전 6200년경 이전 서기 전 7570년경 서기 전 6200년경에 인도 비라나 유적이 형성되었다 합니다. 서기 전 6100년경부터 약 1000년간 유인시의 한국 중기시대가 있었습니다. 의 유인시 시대는 삼신 나반시대에 해당하며 오부제도로서 동청룡, 서백호, 남주작, 북현무, 중황웅의 소위 오방신 제도가 있었으며 이 오방신 사상은 풍수문화로 이어졌습니다. 서기 전 6000년경에 인도 리그베다 기록 분석 결과 아디티 시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서기 전 5600년경에 홍산 문화 지역의 사회 문화가 형성되었으며 석소룡이 발굴되었습니다. 서기 전 5561년경에 인도 리그베다 기록의 분석 결과 마하바라타 전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기 전 5500년경에 해당하는 시기에 동산 치유적이 있으며 여신상이 발굴되었습니다. 서기 전 5500년경에 중부 유럽 지역에 새 인류가 정착하였다고 합니다. 서기 전 5500년경 흑해 지역에서 금박 유물이 발굴되었습니다. 서기 전 5500년경에서 서기 전 4000년경 사이에 수메르 지역에 수메르인이 등장한 것이 됩니다.
서기 전 5400년경에 수메르 지역에 에리두라는 도시가 발생하였습니다. 서기 전 5200년경에서 서기 전 5000년경 사이에 신석기 시대에 해당하는 내몽골 적봉 부하 문화가 형성되었으며 복골이 발굴되었습니다. 서기 전 5114년에 인도 리그베다 기록의 분석에 의하여 로드람이 출생한 것으로 됩니다. 서기 전 5000년경에 대홍수가 발발하여 유인씨를 이은 한인씨가 구족의 조상들을 인솔하여 나라를 재건함으로써 한국 후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인씨의 한국시대에 3.4.5가 제도가 정립되었으며 사회윤리로서 오운이 있었습니다. 늦어도 서기 전 5000년경 이전에 천부삼경이 완전히 정립된 것으로 됩니다. 즉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의 가르침이 한국시대 초기부터 시작되어 이때 완전히 정립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기 전 3897년 갑자년에 한웅 천황이 신시 개천할 당시에 천경, 신고, 전계로서 웅족과 호족을 완전한 인간이 되라고 가르쳤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미 완전히 정립된 경전을 지니고 한국에서 파견된 것입니다. 즉 천부삼경이 한인시대의 기본 경전이었던 것입니다. 서기 전 5000년경 이전에 10간 12지의 예순갑자가 정립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기 전 3897년경 한웅 천황의 신시 개천 당시의 반고라는 인물이 10간 12지의 신장들을 이끌고 삼이산으로 가서 가안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0간 12지의 역법이 체계화되어 있었던 것이 됩니다. 한인씨의 한국시대는 7대 한인 천재가 다스렸습니다. 제1대 안파견 한인, 제2대 혁서 한인, 제3대 고시리 한인, 제4대 주우양 한인, 제5대 석재임 한인, 제6대 구울리 한인, 제7대 지위리 한인단인입니다. 7대 한인시대는 약 1100년 정도로 1대에 약 157년 정도가 되며 수명은 약 200세에 이르는 것이 됩니다. 한인씨의 한국시대에 12양국이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는데 늦어도 서기 전 5000년경에 12양국이 있었던 것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나라는 서기 전 7197년경부터 형성되어 존속한 나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2양국에는 비리국, 양웅국, 구막한국, 구다천국, 일군국, 우루국, 필라국, 개켜난국, 구모해국, 매구여국, 직구다국, 사나바국, 선비국, 시위국, 통고사국, 수미리국이 있습니다. 이 12양국 중에는 서기 전 7000년경부터 수메르 문명과 인더스 문명이 시작되어 수메르 지역에서는 우르크, 우르라는 도시국가가 있었으며 인더스강 유역에는 하라파가 있었는데 수메르 지역의 우르크, 우르는 12양국 중 우르국에 해당하고 인더스 유역의 하라파는 사나바국이 됩니다. 일군국의 위치는 아직 불명인데 거리상으로 백두산 동북의 수미리국에서 5마일 떨어진 곳이 되는 서북유럽으로 비정되는데 핀란드 지역이나 발트의 유역 또는 영국섬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특히 핀란드 유적에서 황인종 유골이 발굴되었다고도 하고 영국의 스톤헨지에서도 황인종 유골이 발굴되었다고 하므로 일군국의 자리 또는 일군국과 관련된 유적이라고 추정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서기 전 5000년경에 수메르 지역에 우르크 도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수메르 만자 문양이 출현하였습니다. 서기 전 5000년경에서 서기 전 4400년경 사이에 신석기 시대에 해당하는 내몽골 나나 등의 조보구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봉황그릇이 출토되었습니다. 서기 전 4500년경에 동기시대가 시작됩니다. 서기 전 4500년경에서 서기 전 3000년경 신석기 시대에 해당하는 내몽골 만주 등의 홍산 문화가 형성되었으며 조양 우하량에서 여신상이 출토되었습니다. 홍산 문화 지역은 곰족의 여왕국이 자리하였으며 내몽골 지역에서 옥도장이 발굴되었습니다. 서기 전 4500년경에서 서기 전 4000년경 사이에 인도의 리그베다가 등장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리그베다 속의 천문기록 분석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서기 전 4500년경에서 서기 전 3000년경 사이를 초기 하라파 문명시기라고 합니다. 물론 근원적인 것은 서기 전 7000년경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기 전 4300년경에 소아 연문화가 형성되었으며 삼족기와 아사달 문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기 전 4200년경에 인도 유럽어족이 출발하였다고 합니다. 인도 유럽어족의 출발지는 흑해와 카스피해 지역이며 얌나야 문화라고 합니다. 인도 유럽어족의 특징은 굴절어인데 우리말과 같은 어순의 주어 목적어 동사의 SOV 어순으로서 완벽한 굴절어인 산스크리트어가 인도 유럽어의 원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가 인도 지역에서 서기 전 1800년경이나 서기 전 1500년경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서기 전 4200년보다 이전에 심지어 서기 전 5000년경 이전에 이미 산스크리트어가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산스크리트어 성립의 역사가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됩니다. 서기 전 4004년경부터 수메르 지역의 도시국가 시대가 본격 시작되어 서기 전 2900년경부터는 우루 제1 고왕조가 시작되어 제2 고왕조로 이어지고 서기 전 2350년경에는 아카드 왕조가 생겼습니다. 서기 전 2150년경부터 우루 제3왕조가 성립되었고 서기 전 1894년부터 고바빌로니아가 세워졌으며 서기 전 1595년경부터는 히타이트 왕국이 지배하고 이후 카시트, 아시리아로 이어졌습니다. 서기 전 729년에 신아시리아 시대가 되었으며 서기 전 626년경에 신바빌로니아가 세워져 유대인의 바빌론 유수 역사가 발생하였고 서기 전 549년에 페르시아 세상이 되어 유대인 바빌론 유수 시대가 마감되었습니다. 서기 전 4000년경에 해당하는 홍산옥기의 상형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서기 전 4000년경에 바스크어가 등장하였습니다. 바스크어는 교착어로서 우리 한국어와 어순이 같은 주어 목적어 동사의 SOV 어순입니다. 특히 바스크 지역에 수천 년 된 고인돌이 있으며 만자 문양이 있습니다. 서기 전 4000년경부터 수메르 역법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수메르 역법은 1주 7일, 28수 역법이며 태음력에다 60진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역법체계는 우리 한국의 역법체계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아마도 서기 전 7000년경부터 옛 한국시대부터 시행된 순행제도에 의하여 1주 7일, 4주 28일, 1년 13기, 52주 365일 또는 366일, 10간 12지로 이루어지는 60진법, 12달의 태음력 등 옛 한국의 역법이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서기 전 3800년에서 서기 전 3500년 사이에 수메르 지역에 우바이드 동석병용 문화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바이드 문화기는 서기 전 6500년경부터 서기 전 3800년경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영광입니다. 세계 인류문화 역사 연대기는 계속됩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